본인이 할 생각을 지금 분이라 계속 연기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박민 씨, 이번 팀은 네. 팀명이 있습니다. 네. 팀명이 네. 나이스 파트너입니다. 팀 이름이. 나이스 파트너. 예. 자, 나이스 파트너 나오세요. 팀 이름이 나이스 파트너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서로 파트너를 내 파트너를 좀 소개해 줘 보세요. 전 기억 좋고 좋은데요. 파워가 없어요. 공치는데. 니길 니길 석기 니길이랑 똑같아요. 이거 좋아하지는 않은데. 아니, 좋은 점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팀 이름이 나이스 파트너인데. 공이 힘이 없어 니글 니길. 우리 그 신선수께서 우리 예. 백선수 좀 이렇게 파트너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이제 오직 잘하는 건 이제 파워, 힘. 백파워. 예, 성격은 더럽고. 성격은 더러워.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두 분이 그렇게 시합할 때마다 그렇게 많이 싸우신대요. 아, 진짜로요? 팀 이름은 나이스 파트너인데 왜 그렇게 다투시는 겁니까? 성격이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아요. 나는 막 급하잖아요. 근데 급하시고. 네, 뭘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 들리게 그냥 같이 게임을 하면은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급하게 급하니까 네트에 걸리고 그냥 넘어가고 안 들어도 틀리고 그래서 성격도 들어요. 방송에 그런 얘기 하면 어떻게 해. 부럽다고 안 되지. 우리 딸도 안 좋아 있는데. 딸 아니야.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요 그 여자 있죠. 오늘 처음 보네요. 예? 버스에서 아까 처음 봤어요. 진짜요. 아 따님 그러고요. 따님의 남자친구를 처음 봤다고요? 오늘 처음 봤어요. 예. 아니 따님 남자친구랑 교제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2년이요. 어, 아이고, 오래됐네. 그러면, 몇 년? 2년? 2년 동안 모르겠는데. 2년? 2년? 2년, 2년. 그러니까. 2년이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처음 봤어요. 진짜입니다. 내 남자친구는 어떠한 남자친구인데요? 자상이에요. 자상하고.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네. 아빠가 좋아요? 남자친구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남자친구가 좋아요? 아빠요. 아빠요. 네, 아, 나이스 파트너로서 서로 파트너가 오늘 마음에 드시는 거죠? 아니죠. 오늘 방송에 이렇게 뽑힐 줄 알았으면 다른 친구를 뽑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마음에 두고 있는 다른 친구가 있었습니까? 친구요? 네 아주 성격 좋고 공도 잘 치고 그런 친구가 그분이 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분은? 김봉건 예? 김봉건이라고 있어요. 내 친구예요. 김봉건 선수는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오셨어요? 왔습니다. 아 아 저분 성격 좋으신 네 성격 좋고 네. 아니 저 신백지 선수도 김봉건 선수랑 같이 이렇게 파트너가 되고 싶다 그러고 백경수 선수도 김봉건 선수랑 파트너가 되고 싶다 그러고 네네. 그러면 김봉건 선수는 이 하면 누구랑 파트너를 하고 싶습니까? 근데 두 사람 다 그걸 잘 못 쳐요. 그냥 하고 싶은데 A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지배의 주인공 대한민국 높이뛰기의 미녀세 안녕하세요. 영주시청 소속 높이뛰기 선수 김혜선입니다. 스포테이먼트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제1탄 시구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 배드민턴과 높이뛰기를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네. 어떡해. 어? 자, 아니 그 배드민턴은 한 번이라도 쳐본 적 있어요? 저희가 이제 셔틀콕을 가지고 저희 이제 육상 선수들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오.